저기요. 여기 요괴들에게 쫓기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네가 가는 곳이면 그게 어디든 정령기들 끝까지 널 쫓아갈 거야. 그때마다 나타나 그들을 썰어버리는 한 남자. 당신 정의함귀잖아. 언젠가 미호 누나를 죽일 텐데. TVING 오리지널 드라마 아일랜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옥의 구멍으로 올라오는 노괴들을 막으려고 자기 자식 46명을 돌하르방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냥 딱 막아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주도에 돌하르방이 생긴 거예요. 제주도의 전설을 들으며 촬영 장소에 도착한 한 신혼부부. 돌하르방 코만지면 아들 남. 아 그래? 봐봐 아주 엄청 좋아하잖아. 준비들 하고 계셔요? 근데 이 돌하르방 왠지 묘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그때 연기를 마신 신혼부부는 인간이 아닌 무언가로 변해버리는데 그 시각 구마 의식을 하고 있는 바티칸 최연소 구마 사제 요한. 요한을 부른 신부는 예언서에 적힌 내용과 구원자에 대해 설명하는데 Fu ucciso da questo mulinero, vero? Sì, tempo addietro abbiamo scoperto una nuova salvatrice e l'abbiamo protetta. Il destino la condurrà nuovamente su quell'isola. Giovanni, va lì. Va. 다시 태어난 구원자는 대한그룹의 외동딸 원미우입니다. 내가 뭘로 보이냐고. 고모요? 고모이자 대한호텔 사장이지? 호텔 지분 40%는 대한그룹, 25%가 아빠 거, 고모가 17%. 너 진짜 고모한테 이럴래? 저 대한그룹 원태한 회장의 유일한 외동딸이고 유일한 후계자예요. 미호야, 너 한 번만 삐끗해봐.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밤 돌아가던 길에 운전을 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발에 걸려든 미호. 수리비, 병원비 비용 청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야, 들으시겠냐? 니들 뭐야? 야, 빨리 빨리. 재벌 3세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가해자가 대한그룹 원태현 회장의 딸이자 논란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자 고모 작품이에요? 고모가 그렇게 티나게 했을까 봐? 우리 고모 목소리 톤이 되게 신나셨다. 얼른 들어가 봐. 회장님이 엄청 화나셨어.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설명할 거 없다. 고모가 그런 거예요. 아하. 직함 내려놓으시고 치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갔다 와. 실장님, 나 물 먹인 그 두 놈 조사 좀 해주세요. 붕지에 몰린 그녀는 결국 제주도로 향했죠. 아, 잡아! 빨리, 빨리! 오지 마, 오지 마! 찍지 마! 찍지 마! 찍지 마! 차를 찾던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의문의 남자가 미오를 구해줍니다. 아가씨? 아가씨? 그 검은 양복! 그 검은 양복! 아, 무섭게 왜 그러세요? 검은 양복 입고 있었던 사람 못 봤어? 그건 모르겠고 탑차가 아주 박살나 있었어요. 여기 어디예요? 앞으로 아가씨가 지낼 곳입니다. 한라산 깊숙한 곳에 있는 태장사 옛터. 그 아이가 온 거 맞지? 너를 알아보드냐? 아니 그냥 껍데기는 아니어야 할 텐데. 정염기가 그 여자를 노렸어. 껍데기는 아닌가 보네. 금백조와 반은 오랜 시간 죽지 않고 살아온 존재인데요. 다 죽은 듯합니다. 닷새 뒤에 붉은 달이 뜨는 날 시행하심이. 멈추시게 종령. 네, 다 들었네. 아이들을 또 주살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결계도 더는 버티지 못합니다. 애의를 위한 일이고 태장종의 사명입니다. 오래전 이 땅에 정염귀란 요괴가 존재하던 시기. 태초부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기운 정염귀다. 탐나는 이 요망한 것들을 가두기에서 생겨난 신의 땅이다. 그들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아이들에게 요괴의 피를 주입해 반인반요 주살승으로 만들었고. 오늘부터 너희들은 이 태장사의 주살승으로 다시 태어난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방과 궁탄. 반은 사람이나 반은 요괴.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겠지.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비워라. 그렇게 인간 변기로만 살아가던 어느 날 태장사를 방문한 원정과 만나는데. 지금 도망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놀랐어? 빨리 나가자. 지금밖엔 기회가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하지만 부상을 당한 원정이 쓰러지고. 원정 생사를 안 올 것이야라. 유일하게 두 사람을 인간으로 대해준 원정은 약속을 남긴 채 떠나버렸죠. 내가 꼭 너희를 구하러 올게. 기다려줘. 약속할게. 미호는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고. 임 선생님 퇴직하시고 상담교사 자리가 계속 공석인데. 제가 할게요, 상담 선생님. 저 마음에 안 들죠? 네. 왜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알면 됐다. 야! 그 시각 미호의 집에 도착한 요한. 한국엔 얼마 만에 돌아온 건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장집사 역시 미호의 존재를 알고 오랜 시간 지켜온 신부였죠. 어쩔 생각인 건가? 뭐 단순하게 지키고 또 깨우고. 쉽지 않을 것에. 미호 아가씨한텐 조만간 때를 봐서 사내에 내 조카라고 소개하게.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검은 옷의 사내도. 한편 미호는 강시장 차 세워요. 뭐 어디 불편하세요? 믿었던 측근이 배신자였다는 걸 알게 되는데. 친척이고 가족이 제일 싫었어요. 오히려 아저씨나 강 실장이 더 가족 같았어. 배신한 적 없습니다. 이게 배신이 아니고 뭐야. 저 원래 그쪽 사람이에요. 이게 끝인 것 같죠? 겨우 아가씨 하나 끌어내리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설마. 아가씨는 지금 우물 안에 살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내 말 알아들어? 이 차 그냥 가져. 퇴직금 정도는 충분히 될 테니까. 나도
힘들었어요. 미안해 아가씨. 네. 아, 네 아가씨. 아저씨, 지금 나 있는 대로 차 좀 보내줘요. 아가씨. 뭐 더 할 말 남았어요? 넌 여기서 못 나가. 나는 이번에도 미호를 구하고 사라집니다. 살인마를 보셨다? 그렇다니까요.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해요. 괴물에 악마에 토막살인까지. 경찰은 당연히 믿어주지 않았고 참다 못한 그녀는 제주도를 떠나려 하는데. 망할 남자 사내시. 잠시만요. 왜요? 하지만 미호는 제주도를 빠져나갈 수 없었죠. 죄송하지만 오미호님 보호 명령이 떨어지셨습니다. 야, 넌 인마 화장실 급하다고 나갈 놈 와다 이제 나타나. 미친,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라니까!
그게 대체 뭐예요? 정연기가 죽으면 이런 형태가 돼.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제가 뭘 알아야 되는데요? 떠나려는 반을 불러세워 질문을 쏟아내는 미호. 사람을 죽이고 그 형상으로 그들 틈에 섞여서 영원히 살아. 그 정연기라는 게 왜 나를 쫓아다니는 건데요? 네 운명이 그것들을 부르거든. 무슨 운명이요? 뭐 괴물한테 잡아먹힐 팔자가 따로 있나?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 잠깐만. 제주도 밖에 나가도 있어요? 네가 가는 곳이면 그게 어디든 정연기들은 끝까지 널 쫓아갈 거야. 한편 요한은 정연규와 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신부님 혹시 그 검은 옷의 사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없으세요? 내가 제주에 처음 왔을 때 딱 한 번 봤었네. 다음 생이 있다면 부디 보통 사람으로 살다 가거라.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다시 한번 어떻게 올라왔어? 걔 궁금해? 이 집 여기에도 있어요? 없어 이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처럼 숨어 살아. 평생을? 반에게 하소연을 하던 미호는 취직합시다. 어? 경호원으로. 지금 누가 지켜주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첫눈을 반해서 따라왔나? 미친 거야. 얼마면 되겠어요? 여기 급여에다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적어봐요. 장난 여기까지만 하지. 뭐요? 경호를 해달라며 때를 쓰다 잠이 들고. 그 아이가 진짜 원정이 맞다면 분명히 표식이 있을 게다. 표식을 확인한 반은 그녀 뜻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꼭 너희를 구하러 올게. 약속할게. 반. 오랜만이야. 당신이 날 잊은 걸 원망해야 할까? 고마워야 할까? 이쪽은 저 경호해 주실 분. 그냥 반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장집사 아저씨. 뭐해? 운전 안 해? 상상 이상이다. 반과 함께 출근한 미호는 여기서 딱대기. 그리고 선생님들 만나면 무조건 모른 척하고.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싶으면 바로 달려. 나한테 명령하지도 내 명령 없이 함부로 움직이지도 말았어? 내가 반 씨를 고용한 이유가 뭐겠어. 일상을 안전하게 영위하고 싶어서라고요. 죽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럼 대한호텔도 다 쌤 거예요? 첫날인데 수업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대답 안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벌점 처리한다. 아, 거기 스탑!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벌점은 알아서 매기시던가요. 대체 뭐니? 부염지요. 아니, 애가 참 가치관이 뚜렷하네. 수업을 잰 염지가 향한 곳은 친구 수련의 집. 너 학교 계속 안 올 거야? 나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그놈이 그랬어? 그런 놈을 왜 만나? 당장 헤어져! 헤어지려고 그랬어. 수련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우리 수련이가 녹음이라도 하는 건가? 괜찮아? 확인은 천천히 하면 되는 거니까. 사진을 유포한다는 협박 때문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빠한테 죽든 저 사진이 퍼져서 내가 날 죽이든 어차피 난 죽어. 누구랑 같이 있어? 뭐라고? 제발 봐, 영지야. 수련아. 아, 꺼지라고 했잖아! 염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우를 찾아가는데. 걔 어제만 결석한 게 아니었어? 남친한테 스토킹당하고 있어요. 맞은지는 이미 오래됐고. 야, 그럼 경찰을 찾아야지 왜 날 찾아? 증거가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명색이 대한그룹 외동딸인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제껴버릴 만큼 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구 막 휘두른다고 다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하기 힘든 사정은 경찰관 만나서 얘기하고. 너 빨리 교실로 돌아가. 한편 금백주를 찾아간 장집사. 원묘 아가씨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원정이라고 해야겠군요. 자네 그때 그 젊은 신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승문님. 정영기는 너희 같은 인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살고 싶으면 이 땅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 그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자가 아가씨를 또 해칠까봐 겁이 납니다.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자이기도 하지. 믿으란 말씀입니까? 반의 죄책감을 믿어야지.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올지 모를 그날을 대비할 뿐일세. 너무 놀라지는 말고 앞으로 내 허락받고 움직이고, 오케이? 아, 내일부터는 새 옷을 입고 다니고. 금백조 어른을 만나고 왔습니다. 당신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원미호 아가씨, 잘 부탁합니다. 원미호? 벌써 원정으로 불렸어야 할 일이냐. 네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으면. 협박에 시달리다 죽음까지 생각하던 수련은. 너 혹시 벤줄레라고 알아? 아주 옛날부터 본향당 신목에 깃들어 살던 신령인데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한을 풀어준대. 염지가 말한 벤줄레를 찾아갑니다. 예전부터 힘없고 약한 여인네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나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 이들은 대신 벤줄레 신령을 찾아가 빌었지. 품에 품고 있던 깨끗한 소지를 제단에 올리고 빌면 그 모든 사연이 소지에 찍혀 벤줄레 신령이 다 읽어본다고 생각했거든. 전 아저씨한테 이렇게 큰 조카가 있는지 몰랐네요. 너 얼굴 보고 당연히 나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얘 좀 봐. 이거 말고 아저씨, 제일 좋은 와인 하나 까주세요. 요한과의 첫 만남에서 미호는 잔뜩 취해버리고. 내가 다 물어봤는데. 어! 아! 여기 있네. 엄마. 아! 가지마. 가지마. 진짜 이렇게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형이라 불러야 되나? 칼. 칼 어디 있어요? 네 목에 꽂힌 수가 있어. 냄새 좀 난다. 비비린내. 인간은 뭐든 알려고 하지. 왜냐면 모르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 다 들키잖아. 다음 날. 누나, 잘 잤어요? 너 진짜 신부님이야? 와, 깜짝이야! 아, 뭐야, 언제 탔대? 누나! 누나,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아, 놀러 가는 거다. 누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체 내가 언제까지 운전해야 되는 거야, 어? 너 회장님이야, 어? 갑자기 이상함을 느낀 반은 산으로 향하는데. 아니, 어디 가! 나 지켜줘야지! 아니, 내가 갑이잖아. 근데 왜 지가 갑질이야? 어, 안 그래? 벤줄레 나무가 있던 곳엔 커다란 구멍만 남아있었죠. 수련의 상태를 본 염지는 미호에게 또다시 도움을 청하는데요. 여기예요. 여긴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빨리 가. 저는 수련이 학교 선생님. 아유,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애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저를 그냥. 수련이. 아! 수련아.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 이거 누구야? 이게 뭔데? 저기
정연기를 꿰우고 있는 건 방과 함께 주살승이 된 궁탄이었고 미호와 요한은 이상한 곳으로 이동되는데 수련아 이수련 맞지? 어? 복수할까? 들어가 있어 아 그래 내가 허락받고 움직이라고 했을 텐데 빨리 수련이 좀 구해줘 저기요 한을 풀어주고 대가를 받은 거야 인가 이렇게 틀 순 없어 두렵고 무서워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뿐이잖아 저기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핑계도 좋네 돈도 다 받아왔잖아 아이씨 따! 너는 몰라 그 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발달 이렇게 만든 놈한테 복수해주세요 그 대신 제 몸을 가져가세요 이수련! 수련아 이수련! 염지가 그랬지 벤줄레는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신령이라고 그런데 이 변질레가 너한테 무슨 복수를 해줬어? 그놈 팔다리를 잘라줬어? 아님 심장을 파내서 갖다 줬어? 그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 수 있어. 내가 해줄게. 약속할게. 백수댐이라고 해서 나가자. 변질레에게 먹히던 순간. 미호의 힘이 깨어나 수련을 구해냅니다. 수련인 옆방에 벤줄레는 죽었어? 벤줄레는 숲의 정령이야 죽지 않아 대가를 받고 한을 풀어주긴 해도 이런 악랄한 복수 같은 건 안 해 오염된 것 같아 정염기한테 정염기 저 알 믿기로 처음부터 널 노린 거야 누나 정지 너 뭐야 응? 정체가 뭐냐고 미호에게 털어놓은 요한은 반이 위협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고. Lui ha il potere di un demone, ma la sta proteggendo. Ha già ucciso la precedente salvatrice. No. 제가 직접 빠져보는 수밖에. 본인은 이 본인이 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소감이 어땠어요? 자신의 손으로 죽인 자를 다시 만난 소감을 물어봤어야 됐나? 만나보네. 와, 난 실은 조금 긴가민가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내 손에 죽은 자들에 대한 소감을 직접 느끼게 해줄 수도 있어 그건 다음 기회 저녁 가볼게요 그리고 다음엔 꼭 대답해줘요 수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미호 처벌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윤경준의 부친이 제주 지역사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사라는 점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정황과 심증은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련 핸드폰 드렸잖아요 사일런트 채시란 채팅 어플이 깔려있는데 수사협조 요청에 개발사의 방침을 내세우면서 단 한 번도 응해줬던 적이 없었습니다 고모와 거래를 하고 채팅회사를 인수해 증거를 확보하지만 아니, 3년이요? 협박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근데도 3년이요? 아니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받을 텐데 그렇게 사형시켜서 모자란 새끼를 고작 3년? 가해자를 향한 처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이거 뭔데 나서 다석이 귀축한 나 같은 우월한 존재들은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뭐 그런 자부심인 건가? 꽉 잡아라 이거 한정판이다 병문안 가볼래?
아니에요. 그 자식은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 법이 그렇대. 근데 꼭 벌 받을 거야. 고맙습니다. 벤줄레, 그 아이 거야. 대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어디 니 년도 얼굴 들고 다니나 보자. 내 상태 풀어버려야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벤줄레가 수련의 복수를 마무리합니다. 한! 윤경준 죽었대. 그쪽이 그런 거 아니지? 난 사람은 안 죽여. 아, 참 기분이 묘하네. 받아요. 이게 뭐냐면요, 휴대폰. 알아. 전화만 받아요. 내 전화만. 따박 따박. 너 이씨. 맞잖아, 고용주. 언제까지 숨어서 볼 거냐? 나? 요한은 과거 일을 꺼내며 반을 자극하는데. 왜 미호 누나 옆에 있어요? 언젠가 미호 누나를 죽일 텐데. 요한은 자신의 성력으로 반의 요기를 깨워 정영규의 모습을 확인할 생각이었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분명 정연기였어요. 자네 눈으로 분명 봤다고 하지 않았나? 오랜 시간 이 땅을 지켜온 건 반이네. 그리고 이제껏 아가씨를 보호했던 것도 반이야. 이제는 확신할 수 있지 않나? 제가 확인한 건 그자의 실체입니다. 그럴 순 없죠. 또다시 정연기를 깨우는 궁탄. 적출된 상태로 발견되어 큰 충격을 아니라. 응? 한편 깨어난 미호는 반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찾았다. 오지마. 다음엔 나도 내가 아니게 될지도 몰라. 그래도 지켰잖아.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지켜준다며 약속했잖아. 약속? 그게 얼마나 부질없고 나약한 건지 다시 한번 보여줘. 그래, 하지 마. 다시는 당신한테 그걸 안 해.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해. 나약한 건 약속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라는 거. 반은 과거의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죠. 내가 없어야 그 아이가 살아. 사람이 왜 윤회하는지 알아? 죄를 씻으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새롭게 고쳐 살 기회를 얻고 또 얻고. 네가 망자를 기리느라 그리 상복을 입고 윤회보다 지독한
끊을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갇힌 이유가 뭐든 그리 살다 보면 그 지긋지긋한 악업도 끊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 아니었어? 내가 죽는 거밖에 없을지도 모르지. 어디 있는지만 좀 확인해 주세요. 네. 네. 누나. 나 여기 있는데. 누나 경호원. 항상 밝은 모습이었지만 아픈 사연이 있었던 요한. 실은 요한이 어릴 때 헤어진 형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입양 갔다가 거기서 헤어지고 계속 형을 찾아다녔던 모양입니다. 맛있겠다. 저희 청첩장이요. 다음 주라고 하셨죠? 네. 짠! 오, 너무 이뻐 수진아. 미호가 우리 결혼 선물로 대한호텔 스위트룸 무제한 숙박 가졌어. 그 시각 요한의 형이 있는 곳 근처에서 정염규와 공탄이 나타나는데 저 파누리 술집에서 또시 시체가 나왔젠. 몸에 온통 갈자국이랜. 그 시체 어딨어? 시체를 확인한 반은 공탄 짓인 걸 직감합니다. 한편 장집사에게 사연을 들은 미호는 그래, 네가 있던 보육원이야. 형이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자, 여기 봐. 어? 여기 니네 양부모한테 보낸 사진이야. 찬혁아, 이제 우리 또 엄마 아빠 생기는 거야. 진짜? 무허가로 시설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강찬희 씨의 행방은? 멀지 않은 곳에 계십니다. 가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궁탄이 지켜보고 있었죠. 너 진짜 혼자 갈 수 있어? 형한테는 혼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조심히 가! 들어가야겠다. 어? 준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 내가 당근 케이크 듣고 왔어. 아니면 내가 지금 갈게 그냥. 오빠 갈 거야. 나한테도 이런 친구가 있다니. 미안해서 어째. 괜찮아. 금방 갔다 올게. 반이 미호 집에 도착한 그때 궁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편 형이 있는 배를 찾은 요한. 누구 찾아오신 건데요? 강찬희 씨라고. 찬혁이네. 어린 시절 이탈리아로 입양을 간 두 사람은 He really needs you right now. When can we do this? 양부모에게 끔찍한 짓을 당했는데요. What's taking so long, sweetheart? We need to go. I'm sure it's going to be fine. Just... 길에 버려진 요한은 신부에게 발견되고 형의 생사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형이 그때 나 붙잡았던 거구나. 아니야. 형이 미안해. 너가 죽은 줄 알았어. 내가 형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계속 같이 있자. 한편 반은 궁탄을 만나는데 오래간만이네. 나의 형제. 너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을 뿐이야. 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우리 형제잖아. 우린 똑같이 용당하고 배신당했어. 원정이 우리를 속였어. 원정을 죽인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아직도
원장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바보처럼 여자를 지키고 있는 거야. 형을 미호 집으로 데려간 요한. 정말 잘됐다. 편하게 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다가 똑같은 모양으로 타투할까? 그럴까? 그래도 찬혁이 너는 참 잘 살아온 것 같아서 다행이다.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딱 이렇게만 있자. 그래, 그러자. 사실 요한의 형은 고통을 없앨 방법을 알려주마. 궁탄이 깨운 정염귀였는데요. 원정 성사를 찾아라. 찾아서 그녀의 것을 취해. 그러면 네 고통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소용없어. 그냥 정연기야.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그녀를 죽일 수 있었는데 지금 네 꼴을 봐. 넌 약해졌어. 다음에 날 만날 땐 선택해. 내 손에 죽든지 아니면 내 손을 잡든지.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견딜 수 없었던 미호는 반을 찾아갑니다. 넌 원정성사라는 신녀의 환생이야. 네가 깨어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정염기들이 그 전에 널 죽이려는 거야. 왜 나야? 어? 끊어지지 않는 전생의 업이야. 당신 업은 뭔데? 너를 내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단 거. 기다리고 있어. 약속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풀어볼게. 내 운명인가 업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 옆에 있어. 당신이 정연기라도 상관없어. 내가 언제 죽는다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당신을 믿어. 원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미호는 관장님 안녕하세요. 저 엄미호예요. 혹시 원정성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수소문 끝에 금백주를 찾아갑니다. 저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다쳐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원정은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사람이야. 뭘 고치는 거예요? 결계석. 결계석이 고장이 나서 정연기들이 나오고 있었다. 원정이 깨어나면 결계석도 고치고 그놈도 고치고. 반? 그놈도 이제 지쳤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할머니 지금 뭐 하신... 네 몸에서 빛이 나면 그 빛이 탐나를 품으면 너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잖아. 뵌 줄래. 그때 네 마음이 어땠어? 이제 저 때문에 누군가 다치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 어서 깨어나. 어떻게 깨는데요? 그건 네 몫이야.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일이야. 누나! 뭐 하러 와? 형을 찾아간 요한은 너 형이 한 짓이야? 나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제발 죽여줘.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 이건 분명히 뭔가 좀 잘못된 거야. 내가 방법 찾아볼게. 형 꼭 되돌릴 거야. 구마의식을 시도하는데 시작할게. 지금 병원에 이 사람을 데려가라. 잠깐. 이름을 말해라. 형 좀 죽여줘.
의식이 실패했지만 형을 포기할 수 없었고.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세상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 당신도 똑같잖아. 정염 끼면서 사람처럼. 그건 네 형이 아니야. 누구보다 네가 더 잘할 텐데. 제발, 제발. 너만 더 힘들어질 거야. 형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미오라 생각했죠. 제가 10년 만에 찾은 형이에요. 누나가 수련이 벤줄리한테서 구해줬잖아요. 나도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러면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 자녀가. 부탁할게요. 원정성사의 것을 꺼내 맞추면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라고. 자녀가. 우리 자녀기. 형. 잘 자. 이제 와, 삼촌. 웹툰을 각색한 12부작 판타지 액션 드라마 아일랜드입니다. 다소 익숙하지 않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연기가 호평을 받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현재 6화까지 티빙에서 볼 수 있고 7화부터는 2월 24일 공개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